안녕하세요. 버풀코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힐링 아쿠아에 좀 독특한 버풀코들이 있어서 그걸 구매를 했거든요.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, 얼마 전에 이 힐링 아쿠아 사장님이 블랙 버풀코 암수 두 마리로 치어를 봤어요. 치어를 보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, 그 선별 과정에서 탈락한 애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탈락한 애들, 그 다음에 블랙인데 쇼타입인 애들, 블랙인데 다른 컬러가 나온 애들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블랙 버풀코 암수 두 마리에서 나온 새끼들이에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향어 타입 비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 애들도 있고, 거의 민물고기 상태의 그 색상도 있어요. 블랙 버풀코가 개체 고정률이 꽤안 좋다고 하는데, 이걸 보면은 진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대부분 다 탈락 애들입니다. 이 중에서 블랙만 골라서, 지느러미만 긴 것만 골라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, 얘네를 보면은 이제 조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블랙 버풀코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교배를 했던 애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. 조상들이. 향어 타입의 애들도 있고, 이제 골드 타입의 애들도 있고, 민물고기 타입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겠고요. 그래서 아주 다양한 색깔의 애들이 이렇게 나와요. 보시면은 이렇게 황금 색깔도 나오고. 그래서 제가 요 민물고기 타입에 요런 색상의 제가 물고기를 좀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. 좀 독특하기도 하고 거의 원시적인 버풀코라 그거를 좀 많이 찾고 있었는데, 다행히도 여기서 이렇게 탈락 개체들에서 좀 나와 있어서 요거를 좀 10마리를 주문을 했습니다. 요게 마리당 1,000원인데, 이게 어떤 애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0마리를 주문을 했고요. 그리고 얘네를 이제 4자 수조에 칸막이를 나눠서 그 안에 좀 키우다가 몸집이 좀 커지면 그때 또 이제 선별을 해야 되겠죠? 이쁜 애들로 선별을 해서 합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일단은 얘네를 주문을 했고 아마 내일 정도 올것 같은데, 얘네를 이제 합사하는 영상은 내일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